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 열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루시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이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하박국 예언자는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던 하박국 예언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가고 있었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들에게 아들 주실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향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우리에게 조급함이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조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아무리 조급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은 속도를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되는 두 가지 중요한 죄가 있다. 그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게으름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죄가 단 하나라면 그것은 조급함일 것이다.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추방되었고 조급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곧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빠른 응답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빨리빨리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신에게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당 종교의 특징입니다. 무당 종교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을 감동하여 빨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초조함이나 조급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나를 위한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나의 의지와 자아를 죽게 하시며 나의 힘을 빼십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음날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갇히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도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요셉을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일하시며 그때를 위한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광야와 사막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음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다윗은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선택에 여지 없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선택에 여지없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